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오늘은 나와같이 이렇게 옆광대가 좀 두둑하고 옆광대가 풍부한 옆광대가 아주 푸짐한 나같은 옆광대 부자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준비해왔어. 옆광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 괜찮지? 끝까지 봐줘. 오늘은 내 옆광대 친구들과 함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반말을 해볼 거야. 오늘은 그냥 옆광대를 보완할 수 있는 얼굴형 보완만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여줄 테니까 쓸데없는 과정은 다 집어치우고, 쓸데없는 과정 다 버려두고 내가 빨리빨리 그런 중요한 부분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여줄게. 일단 파운데이션을 먼저 바르자. 파운데이션, 우린 일단 파운데이션을 얇고 좀 투명하게 먼저 깔아줘야 돼. 파운데이션부터 막 두껍게 칠해버리면 안 돼. 이때 파운데이션을 하고 커버가 필요한 친구들은 나중에 컨실러로 커버를 하면 되고, 우린 일단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얇고 투명하게 그냥 약간 밑밥을 깔아주듯이 얇게 깔아주자. 나는 오늘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준비해왔어. 이게 솔직히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니거든? 되게 묵직하고 뭐라 그러지? 뻑뻑하게? 정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인데, 오늘 내가 커버를 생략해야 되니까 이거를 가져왔거든. 왜냐면 너무 얇은 걸 가져와 버리면 너희가 내 옆광대 보완 메이크업을 보기 전에 내 여드름을 먼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여드름 강조 메이크업인지 아니면 옆광대 보완 메이크업인지 전혀 모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커버를 좀 잘해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택한 이유가 그거야. 일단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깔아줄게. 자,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고르고 얇게 일단 깔아줬어. 깔아주고, 2단계에서 커버를 해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팝컨실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얼굴에 윤곽을 좀 정리해주고 양감을 살려주는 과정에 들어갈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옆광대 보완 메이크업의 시작인 거지. 일단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 피부톤보다 한 톤이나 두 톤 밝은 그런 컨실러나 스틱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면 돼. 나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준비했지롱. 이거는 3CE의 스틱 파운데이션이야. 나는 얘를 어디다 발라줄 거냐? 먼저 앞볼을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한 번, 반대쪽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고, 입을 벌렸을 때 여기가 들어가잖아. 옆광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좀 쏙 들어가서 얼굴형이 울퉁불퉁한 부분 있지, 여기. 여기를 좀 나오게, 좀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게 교정을 해서 이제 얼굴형이 좀 완만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바로 쉐딩을 해줄게. 투쿠포스쿨 아트바이로댕 쉐딩을 가져왔지롱. 이것도 국민 쉐딩이야. 이렇게 턱을 이렇게 끌어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턱을 좀 더 갸름하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 하이라이팅을 준 부분 있잖아. 하이라이팅 준 부분은 그냥 귀 밑으로 이렇게 쉐딩이 앞에 정면에서 쉐딩한 게 안 보이도록 그냥 귀 밑에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앞광대를 잘 해줘야 돼. 자, 여기서 이런 쉐딩 붓을 사선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V자로 슉 올라갔다가 위로 슉 올라가. 이렇게 감싸주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해주고 내려오는 거야. 반대쪽도
너희 블러셔 다들 화장할 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블러셔도 막 하면 안 된다고. 블러셔도 위치를 따져가면서 하자고, 우리. 자, 블러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일단 블러셔를 이글립스 애플핏 블러셔 3호 스윗피치라는 좀 이쁜 귀여운 이름의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 색도 되게 예뻐. 되게 피치피치하고 웜톤들에게 짱인 그런 블러셔 같아. 되게 싸고 괜찮아. 이글립스 자체가 괜찮아.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우고, 블러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쪽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옆광대는 숨겨야 되겠지. 그리고 보통 블러셔는 이렇게 웃었을 때 애플존이라고 하잖아. 애플존을 감싸주면서 이렇게 거의 들어오거든? 근데 이제 그런 블러셔 방법은 이제 달걀 형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그런 블러셔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옆광대를 타고났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옆광대 친구들은 어떻게 블러셔를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앞볼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줬단 말이야. 앞볼을 감싸면서 해줬으니까 우린 이 밑에 약간 콧망울과 이렇게 팔자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약간 이런 요런 선 있잖아. 여기 이 선을 위주로 밑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V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밑으로 내려온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시선을 밑으로 끌어당겨서 옆광대가 조금 보완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내가 요거를 가져왔어. 오늘 브러쉬를 깜빡하고 놓고 온 거야. 내가 꼭 이렇게 촬영을 카메라를 얼굴에 갖다 대는 날에만 꼭 브러쉬를 놓고 오더라고. 굉장히 쓸데없는 날에는 브러쉬 잘 챙기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런 날에 꼭 브러쉬를 놓고 다녀. 너무 덤벙대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좀 슬프게도 손가락으로 어디를 해주느냐? 그냥 아까 우리 밝은 컨실러로 해줬던 부분 기억나지? 거기에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렇게 코끝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턱에도, 턱 이 위에 말고 이 밑에. 그러면 끝이야. 박수. 정말 쉽지? 진짜 쉽지 않냐? 야 진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아주 쉽고 친근하게 설명했단 말이야. 자, 머리는 이제 광대를 타고 흘러내려서 옆으로 꼬아져가지고 광대를 좀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광대를 확실히 보완해줄 수 있어. 보이지? 이렇게 해서 나의 옆광대 친구들, 옆광대 부자 분들을 위한 옆광대 보완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아 갑자기 존댓말 쓰니까 너무 어색할래. 어때 친구들? 재밌었어? 나는 다음에도 또 이렇게 특별하게 꿀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친근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와 볼게. 제이미 영상이 더 보고 싶다, 제이미가 너무 그리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좋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엄지 모양의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아주 친절히 그냥 알람 뜨자마자 탁 달려와가지고 그냥 댓글 탁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이미는 곧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러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